자료 조사 중에 6시가 넘어서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엄청나게 줄어서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투자자를 보면은 10월 30일에 외국인이 약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10월 30일에 대략 5만주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10만주가 넘어갔던 수량에서 좀 확 줄었죠, 공매도량이.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입니다. 자, 시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29일까지 밖에 못 봤는데 이제 6시가 지나서 30일자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에 보면은 무려 100만주가 줄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대략 150만주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줄은 건데요. 하루 만에 150만주입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은 쇼커버링 하면서 폭발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공매도가 쇼츠키즈가 일어나면서요. 10월 30일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쇼츠키즈가 나오면서 상승할 때는 이런 차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150만주나 공매도 잔고가 줄을 때 그때 차트는 이겁니다. 뭐 30% 상승하고 그런 게 아니었죠. 이것도 고가가 14%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HLB가 과거에 뭐 계속 상한가 같이 30% 정도 상승을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5% 고가를 찍은 것도 상당히 큰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날 고가를 찍고 내려왔죠. 분봉을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에 분봉을 보면은 차트가 이런데요. 이때 150만주를 상환을 한 겁니다. 어디서 사고팔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상컨대 이쪽에서 매수를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수량을 매수하려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데 거래량이 지금 숫자가 뭐 6천주, 4천주, 만주 이러거든요. 150만주가 채워지려면은 여기 거래량이 보면은 이거 하나당 13만주, 이거 13만주, 장초 1,2분을 합쳐서 30만주입니다. 토탈에서. 그 다음에 이런 상승할 때도 뭐 8만주 해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거래량이 터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갚아야지 150만주가 채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매도를 상환하는 그 시간이 아마 장 초반에 거래량 터지는 이 자리, 상승하면서 했던 이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또 거래량이 터진 자리들이 있죠.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자리쯤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살짝 터진 적이 있죠. 떨어질 때 이때도 후보군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그렇게 해도 6만주, 5만주, 뭐 7만주 다 합쳐봐야 뭐 한 30만에서 50만주 정도 될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한 날 봤고, 이게 놀라운 거는 우리가 공매도가 상환할 때 이 상승하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150만주면은 500만주 중에 150은 대략 30%에 해당하는 수량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매도 상환할 때는 이런 급등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10월 31일 이날도 보면은 약간 의심스러운데요. 10월 31일도 공매도량이 엄청 작습니다. 이전에 공매도량이 뭐 10만주가 다 넘었는데 이때 좀 작은 기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 높다가 최근에 공매도량을 줄이면서 확인된 거는 30일에 이제 공매도 상환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다음 날에도 연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공매도량이 작았다는 거에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겠고, 자, 그럼에도 이제 추측에 불과하니까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거래가 끝나면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가 별로 없죠. 31일 날. 제가 그동안 외국인 순매수가 많은 날 이제
공매도 상한이 확 늘었던 것을 근거로 들면서 외국인 순 매수가 많을 때 공매도 상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가장 크게 공매도 상한을 한 때는 만채전주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1일 날도 충분히 많은 수량의 공매도를 상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50만 주 정도로 돌아갔죠. 350만 주면은 이제 평상시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공매도 잔고 수량으로 이제 돌아간 겁니다.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은 여기가 지금 날짜가 2018년도잖아요. 이렇게 상승한 상태, 이 정도 상태의 공매도 잔고입니다. 더 낮았을 때 주가 말고 이 위에 있을 때, 자 그때가 이제 2018년도 부근인데 2018년 11월, 12월쯤입니다. 자 보면은 공매도 잔고가 이제 300만주, 200만주, 300만주 부근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방금 본 자리가 이쯤에서 공매도 잔고 수량이 300만주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기서 이제 거의 600만주, 500만주 물린 상태로 쭉 올라가서 요 하루 만에 150만주를 털어버린 거죠. 상환을 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공개된 거는 지금 몇 분 안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기사들도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주말쯤에 한번 기사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